쳐다보고 있다고. 밥 먹는 내내 저렇게 쳐다보면은 내가 밥을 어떻게 먹냐고. 당신네들이 걔를 굶겨서 그런 거 아닌가? 뒷집 여자, 저 뒷집 여자. 대구에서 왔다고 하는데 걔 한 마리 끌고 다녀요. 근데 뭐 맨날 밥을 주는지 안 주는지 걔는 삐쩍 말라가지고. 아니 선생님, 저는 안 굶겼어요. 맨날 그거 생고기 잘라가지고 생식을 주고 하는데도. 그것은 증거라고 할 수 없고 내가 당신한테 계속 지켜볼 테니까 그리 알아. 내가 우리 걔를 얼마나 사랑하는데. 내가 걔를 진짜 이뻐하는 사람이라고요. 그건 알아주세요. 원래 학대하는 사람들은 자기 학대하는지 몰라요. 다 이뻐한다 그래. 그런 건 모르겠고 내보다 걔 이뻐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. 목소리만 그냥 다 뺄까?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와가지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 마음대로 문을 열어요. 정식적인 절차 밟아서 선생님 고소합니다. 내가 한이 구조할 겁니다. 이거 봐봐. 응, 나 주잖아. 나 밥 주잖아. 먹어. 옳지. 아니 지금 내랑 우리 아저씨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소리를 지르지만 일단 미안해요. 미안합니다. 저는 이번 기회로 너무너무